자, 안녕하십니까. 네, 돌아온 붕어형입니다. 이번에 보여드릴 플레이는 던전앤 드래곤즈 2 섀도우 오브 마스타라 엘프로 노상점을 한번 해볼게요. 별거 아니지만, 별 대단한 플레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. 네. 상점에 아무것도 안 사고 가는 거죠. 근데 엘프는 이게 쉬워요. 근데 어렵지 않습니다. 왜냐면 엘프의 마법적인 장점을 활용하시면 이거 뭐 누구나 다할수 있는 거예요. 대단한 플레이는 아니에요. 그냥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. 앞으로 제가 짜잘한 거라도 영상을 만들 어떤 요소가 있으면 다 만들 생각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유튜브 구독하시는 분들의 어떤 그 볼 기회를 더 많이 늘릴 생각이에요. 그래서 많이들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아, 팔 땡겨, 씨. 아무것도 안 꼈는데 왜 이렇게 팔이 땡기지? 건틀릿을 받는, 자, 이니셜 택했으니까, 건틀릿을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죠? 맞으면 안 되겠죠? 자, 건틀릿. 보통 이제 던드 할 때, 이니셜 할 때, 보통은 어떻게 하냐 하면, 오락실에서 좀 하수다, 초보다, 한지 얼마 안 된다. 이런 분들은 보통, 저, 갑옷, 투구를 많이 부르세요. 많이 맞으니까.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원코인 하고, 자기가 좀, 안 맞을 자신 있다. 플레이 자신 있다 하시는 분들은 건드릴스 많이 끼죠. 확실히 건드릴 있고 없고 참 차이 커요. 때리는 맛이나 데미지나 좀 차이가 있습니다. 네, 노란 자두님, 제스파님, 이치유님, 님한테 딥실망님 오세요. 그 엘프 같은 경우는 일반 화살이 있기 때문에 엘프 저 화살을 먹게 되면 점수를 바뀌죠. 제가 점수 저런 거 깨알 같은 거 챙겨 먹는 거좀 굉장히 좋아해가지고. 아이고 씨, 맞으면 안 되는데 망했다. 아, 망한 건 아니고 기분이 맞으면 좀 그렇잖아 기분이. 자비스님, 부두 전문가님 오세요. 자, 처음 마주하게 되는 보스는 워머신. 워머신 정말 쉬워요. 뒤쪽 가 있다가 일단 수레일꾼 4명을 일단 잡아줘요. 다시 오죠. AB를 써줘요. AB가 이게 다단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뭉쳤을 때 AB. AB 쓰는 에너지를 별로 아까워하지 마세요. 자, 이제 끝났죠? 이렇게 잡으시면 됩니다. 엘프의 어떤 장점과 특성을 잘 활용하시면 굉장히 좀 재밌고 쉽게 즐길 수 있는 캐릭터예요. 어떤 다른 클래스보다도 그 보스나 공략에 있어서 굉장히 특화된 캐릭터입니다. 특화된 캐릭터. 알고 모르고 굉장히 천지차예요. 그 공략의 요소는 어떤 컨트롤적인 부분과 마법적인 부분이 동시에 봐야 되는 요소인데, 엘프가 그런 부분에 굉장히 특화되어 있어요. 마법과 어떤 컨트롤의 조합이 굉장히 중요한 캐릭터이기 때문에. 보통 엘프를 좀 해야만 나중에 이제 드워프랑 그보다 이제 상위 단계인 드워프나 이제 10% 넘어갈 수 있거든요. 닭똥스푼이 뭐 오세요? 네, 잡아주고. 이런 거 맞으면, 짜잔한 거 맞으면 안 돼요. 던드 할때 보면 큰 거에 맞는 것보다 기분 나쁜 게 고블린한테 이렇게 찔끔찔끔 맞는 거 있잖아요. 그게 상당히 기분 나빠요. 좀 고블린 보면 아시다시피 생긴 것도 재수없게 생겼잖아요. 재수없게 생겼는데 재수없는 녀석한테 돌 맞고 막 이렇게 불 맞고 하면 얼마나 억울한데요. 오케이. 오, 시작이 좋네요. 시작이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. 맞는다!
안 맞았어. 나이스, 나이스. 이거 제수예요. 아, 분명히 맞을까 생각했거든요. 오, 좋됐다. 아이, 다행이다. 건드려서 안 깨졌네. 다행이다. 불만지만 깨졌네. 오, 와, 또 라이팅 나왔는데 아깝네요. 라이팅을 왜 이렇게 자주 주지? 나오자마자 칼 다섯 방. 놔주고, AB 오일 한 방 던지고, 두 방 던지고, 이거 약간 테라닌 잡을 때랑 비슷하죠? 때리고, 어, 저랬다. 아, 망했네. 안전하게 잡아야겠어요. 미치겠네. 안전하게 잡아야겠어. 살짝은 좀 꼬였어요. 아까 제가 노상점으로 간다고 했잖아요. 아, 잠깐만. 노상점 가면 이렇게 못하면 안 되는데. 아, 안 맞아야 되는데. 아, 이럴 때 노상점이 독이 되네. 씨. 좋됐다. 안전하게 가야 돼. 자, 아무것도 안 산다고 했으니까. 아, 맞다. 노상점 가면 맞으면 안 되지. 아, 내 생각을 못했네. 더 안전하게 했어야 되는데. 큰일 났네. 한 방 날 두 방이나 맞았으니까 큰일 났네. 오케이. 어차피 여기만 넘어가면 딱히 힘든 건 없거든요. 잘 피하네. 끝내자, 끝내자, 끝내자. 좋아요, 좋아요. 잘하고 있어. 여기서 많은 선빵에서 다행이다. 괴정님, 우울한 숨겨님, 술 먹는 강아지님, 우기부기 사수님 어서오세요. 아이, 조져버리죠, 그냥. 자, 끝냈죠, 그냥. 원래 에이, 여기서 이제 올 던져가지고 끝내야 되는데. 근데 뭐, 이 필요 없어요. 게임의 장점이에요. 만약에 저 인비지블이 없었으면 제가 고생을 했겠죠. 마법을 좀 써야 된다거나, 아니, 목방을 좀 해야 된다거나.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고. 네, 붉은사님 어서오시고 반갑습니다. 네, 불멸의 오빠님 어서오세요. 라디오 셀로님 반갑습니다. 네, 추천하고 재개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 유튜브, 네, 유튜브 구독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.
아직 건틀이 안 깨졌네요. 건틀이 명이 기네. 좋습니다. 안 죽었어, 씨. 좋아요. 오케이. 좋고요. 잡아주고. 자. 자, 잡으러 갑시다. 자, 스킵하고. 자, 써주고. 자, 구석을 몰리죠. 오케이, 끝났어요. 역시 건트리 있으니까 좋네. 오, 라방까지 좋아. 브라보. 좋습니다. 좋습니다. 오케이, 깔끔하네. 방치가 좀 나와야 되는데 다음에. 자, 하나, 둘, 셋. 에이. 자, 인비집 쓰고. 자, 여기서 점프. 자, 날씬 있으니까 점프. 자, 못 때려요. 강건도 불구경입니다. 자, 쌩 까고. 제이카시님 어세요? 하루안의 행운님 어세요? 잡아주고. 좋습니다. 일단 노상점이니까 아이템 먹을 수 있는 건 다 먹어놔야겠어.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. 자, 여러분들, 네, 바지 오줌 싸지 마시고요. 곧 이어질 상황에 대해서 바지 오줌 싸지 마시고요. 보시고 가겠습니다. 참 쉽죠? 네, 싸롱치킨님 뭐 하세요?
18년이 리아이요? 오케이. 두 개. 호초드님 먹으세요? 세 개. 어, 좋아. 보자. 워리어2가 좀 난제인데. 끝났죠? 어때요? 참 쉽죠? 오케이, 만피네. 잘하고 있어, 잘하고 있어. 자꾸 상점의 능력이 필요 없게 만들고 있어. 좋아, 좋아. 상점을 필요 없게 만들고 있어. 블랙 뜨르고 만날 겁니다. 오케이. 좋아, 좋아. 잘 잡았어. 네, 소금이지님 먹으세요. 야, 건드레 오래가네. 아까 처음 먹었던 게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네요. 나 분명히 아까 다 그거리에서 깨질 거라 생각했는데. 어, 싫으면 안 되는데. 다 잡아야겠다. 그래도 말을 잘 들어서 다행이네. 자, 풀어볼게요. 우와! 노 데미지를 풀었어! 대박! 얘 한 대도 안 맞고 풀었네요? 여러분 보셨죠? 한 대도 안 맞고 풀었어요. 이야, 노 데미지를 건 푸는 거 봤어요, 여러분? 아, 이건 솔직히 인정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? 다크그레이님 뭐하세요? 야, 노 데미지로 풀었어, 노 데미지로. 와, 대박이야. 한 대 다, 아니, 꽃반지를 안 쓰고 푸는 것도 솔직히 잘 푼 건데. 자, 이 보신 분들 증인이에요. 자, 여기 보신 분들 증인입니다. 자, 분명히 한 대도 안 풀고 풀었습니다. 쿨피스 매니아님 뭐 하세요?
이상이 잘 풀리네. 나는야 행운하니 뿔토이님, 나는 쉬운 난자님 어서세요. 끝났어요. 와, 그래서 건틀이 아직도 안 깨졌어. 자, 좋아요. 깔끔하게 마무리. 자, 살 게 없기 때문에 바로 갈게요. 뭐 엘프는 노상점으로 가도 크게 문제될 게 없네요. 해보니까 단지 제가 우려되는 데는 딱 한 군데예요. 다크 워리어 2. 망치를 좀 단양 확보해야 되는데. 자, 검 히비돌 볼까요? 그래, 이게 정금이지. 이게 정금이야. 한 대도 안 맞고 푼. 한 대도 안 맞고 푸니까 더 값진 것 같네요. 아, 더번에 꽃반지도 많이 채워. 꽃반지 많아요. 네 개 있나? 하나도 안 썼기 때문에. 아마 여기서 건틀리스는 깨질 것 같아요. 여기서 얘네들 잡는 이유는 왜 잡냐면, 아, 안 잡아도 되겠네. 잡지 말자. 끝났죠? 와, 건드리 아직까지 살아남아 있어. 아까 내가 하나 먹었나 보네. 안 깨지는 걸 봤어. 일단 노상장의 포인트는 보스를 잡을 때 안 맞고 잡아야 돼요. 안 맞고 잡아야 돼. 왜냐면 지금 남은 에너지 가지고 다음 스테이지 가야 되기 때문에 딸피로 가게 되면 굉장히 곤란해요. 망치를 좀 지금부터 모아야 되기 싶은데. 오, 좋아, 건틀리. 어? 아이고, 맞으면 안 돼. 와, 씨, 맞으면 안 된다니까, 씨. 레벨 3 마법 진짜 안 주네. 야, 너희들 왜 상대하는 건데 지금? 너무하네 인간적으로. 너무. 사실 지금 레벨 3 마법보다 더 중요한 게 망치를 많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, 망치를 확보하려면 보자. 굴을 잡아야 되네. 망치가 한 대여섯 개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. 잡기 싫어도 잡을. 그나마 망치를 가장 잘 준. 오. 아이씨. 오, 망치를 왜 하나도 안 주지? 어떻게 된 거야? 에이프라서 그런가?
오, 죽였다. 큰일 났네. 망치가 안. 아씨. 지금 망치 안 나오면 좀 곤란하거든요. 야, 쟤네들 망치를 안 주네. 다코리아 굉장히 힘든데, 씨. 아, 망치를 이래서 얻지. 여기는 안 나오고. 얘네도 망치 안 주고. 아, 이 망치 대 망태 보겠네. 진짜 남겨보겠어. 망치 받을 수 있는 데가 불밖에 없는데. 망치 일단 다 쓸게. 인비지블로 상대하고. 정현식구님, 아리가또님, 뭐세요? 어, 망치. 좋아, 좋아, 좋아. 이 망치 하나 상당히 소중해요. 근데 왜 이렇게 제가 망치에 집착하는지 나중에 보면 아시게 됩니다. 끝났네. 한 개라도 건졌어요, 다행히. 아씨, 쿨을. 왜 하나도 안 주지? 고작 준다는 게 레벨 4야? 장난하나, 씨. 여기서 레벨 4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. 왜냐, 레벨 4 엄청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. 레벨 4 받는다는 것 자체가 별로 그렇게 반갑지가 않아요. 괜찮아, 괜찮아. 마무리네. 오케이. 잘 잡았어, 잘 잡았어. 라면의 소주님, 어서오세요. 네, 내중원 선장님, 감사합니다. 뭐 새해 선물 같은 거 없나요? 복 많이 받으라고 하실 때는 정말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? 제가 아프리카에서 그렇게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 들어봤지만, 아, 네, 15개 감사합니다. 실제로 많은 복을 주신 분들 별로 없어요. 아이, 큰일 났네. 가야 할 길이 뭔데? 건틀릿이 없어도 그만인데, 아. 스승님 어디세요?
어우, 죽겠다. 아이씨. 쓰자. 오케이, 망치. 야, 망치, 씨. 야. 망치 하나 얻기가 이렇게 힘들 줄이야. 이제 초반에 어떻게 때리는 게 좋지? 아이씨, 은칼 패스. 일단 마법 얻을 수 있는 거 다 얻었자. 다 받고 망치. 그렇지, 망치 좋아. 망치 3개네. 깨알같이 모아가지고 그래 3개까지 만들었네. 네, 103번 김주영님 먹으세요. 레벨 5. 마법은 진짜 많네. 마법 진짜 많이 주네. 마법 주는 건 좀 고맙긴 한데. 일단 요걸로 한번 버텨보자. 아우씨. 오씨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, 계획대로 됐어. 그래, 내가 원한 게 이거야. 오케이, 여기서. 됐어, 끝났어요. 좋아, 좋아, 좋아. 이러면, 딱 계산이 맞네. 아이스톤 딱 맞춰놓고. 좋아, 좋아. 내가 원하는 계산이야. 내가 바라던 그림이야. 자, 아무것도 안 사고, 됐어. 좋아요. 깔끔하죠? 어우, 굉장히 이쁘게 왔네요. 오늘 좀 마음에 드네요. 오늘 영상 상당히 마음에 들 것 같습니다. 보신 분들도. 오케이. 영상 작업하기 잘했네. 그냥 이거 라크릭 끝내버릴게. 그냥 괜찮았어. 에이, 멋있게 한 번에 끝내고 싶었는데 마지막이 좀 모양이 빠지네. 그래도 뭐 어떻게 했으니까. 자, 이렇게 해서 던전 앤 드래곤즈 엘프로 하드루트로 아시아 최고 난이도로
노상점 플레이 성공했습니다. 원래 엘프 원코인 영상은 있어요. 유튜브에 있는데, 옛날에 올려놓은 거 있는데, 그래도 얼추 보면 비슷해 보이는데 자세히 보시면 좀 다릅니다. 거기다 이번에 포인트는 점검을 노데미지로 풀었다는 거, 선수 풀었다는 거, 이게 중요하겠죠? 마음에 듭니다. 지금 플레이. 슈라스님 어서오세요. 자, 여러분들이 그 혹시나 뭐 엘프로 좀 노상점 하고 싶다고 하시는 분들 뭐 모르겠습니다. 근데 제가 던들 진짜 잘한다 이거 아니에요. 잘하시고 엄청 많습니다. 그냥 그분들한테 좀 뭐 부끄러울 수도 있는데 그냥 나는 그냥 기본을 한다. 그냥 뭐 잘한다는 건 떠나가지고 그냥 던들 기본 할 줄 안다. 뭐 이렇게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이 사람 던들 공략 기본적인 공략은 다 알고 있구나.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러분들이 공략하실 때 써먹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플레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봐주신 분들 감사합니다.